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받쳐놔요.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해놔요. 바쁜 시간이든 언제든. 그리고 이제 바쁜 시간이 끝나면 이거 면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다 그냥 비닐을 덮어놓으세요. 그럼 이 면이 안 말라요.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많이 해놓으시면 안 되고 너무 말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시고 그때그때 언제든지 손님 오시면 끓이는 시간 4분, 뭐 씻는 것까지 4분,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 야채하고 해물 넣고 끓이면 금방 끓어오르잖아요. 그건 뭐 한 1분? 그러니까 면 삶으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짬뽕 국물 올려놓고 면 삶으면서 탕수육도 튀겨요. 그러니까 좀 이게 익숙해지면. 그러다가 급하다고 그래서 면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. 그러다 다쳐요.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해도 음식 충분히 다 나가요. 이 길이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까지 뽑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너무 면이 기니까 대충 한 요 정도 길이면 먹기 불편하지 않아요. 이렇게 딱 접었을 때 한 30cm. 이게 폈을 때 한 이 정도. 50, 60cm 정도. 그죠? 이렇게 해서 접어놓고. 이런 식으로 뽑아놓으셔도 돼요. 미리 많이 뽑아놓으셔도 되는데,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면이 나중에 붙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전분가루 좀 뿌려놓고 하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전분가루를 여기다 많이 뿌리다 보면, 나중에 이, 저기다 면을 삶을 때, 이 면물이 걸쭉해져요. 그래서 되게 좀 면물을 자주 갈아야 돼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 뽑는 게 좋고